코스피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7포인트 하락한 1917.6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포인트 떨어진 550.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원 오른 달러당 1115원 60전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60%로 복귀했습니다. 리얼미터의 8월 둘째 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5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일주일 전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61.1%를 기록했습니다. 세법 개정안 논란 이후 원점 재검토 지시와 개성공단 합의 소식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2%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중 일부라도 가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협회 역대 회장단은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입주업체 전체의 전면 재가동을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며 20-30%의 공정이라도 먼저 가동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상과 향후 개성공단 국제화 과정에서 입주 기업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바랐습니다. 주요 그룹이 다음 달부터 하반기 공채를 시작합니다. 포스코는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 하반기보다 35% 정도 늘어난 4,200여 명으로 잡아 연간 채용 규모를 6,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고졸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3,7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지난해보다 600여 명 채용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연간 15,000여 명을 뽑을 예정인 LG그룹은 하반기 7,0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삼성그룹은 구체적 채용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26,000여 명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반반 정도 뽑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중고차를 밀수출하던 일당 3명을 검거해 총책 1명은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법인 9개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말소된 중고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 수출 신고 서류를 변조한 후 신차로 둔갑시켜 필리핀 등 4개국으로 밀수출시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수출 총책 A씨를 사문서 변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8월 19일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